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 때 전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할까봐 먼저 이런 말을 깔고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Nothing personal, man. It's nothing personal. 잘 들으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해볼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야.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뭐라고요?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Nothing personal.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나는 단지 내 일에만 충실할 뿐이야. Nothing personal. I'm just doing my job. Nothing personal. I'm just doing my job.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nothing personal 하고 뒤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질문하는 경우예요. 그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Nothing personal, right? 잘 들으셨죠? 그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지?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 Right? 그렇지?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Right? 그렇지? 이렇게 뭔가 공감을 이끌어낼 때 Right? 이 표현도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시겠죠? Nothing personal. Sorry, Chaz. Nothing personal. 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오늘 저와 연습해본 표현은요. 자꾸 입에서 연습하셨다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영어가 입에서 자동 발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부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두부, nothing personal. Nothing personal. 두부야. 두부, nothing personal.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순삭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두부야, 인사해. 두부야, 인사해. 두부야. See you later. Take care.